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 누가 붙였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자체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성경은 제목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누가 사도행전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대 사본에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행동들이란 뜻이죠. 프락세이스 혹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교부들이 라틴어로 이 책을 뭐라고 불렀느냐? 악투스 아포스톨로룸 이렇게 불렀습니다. 악투스 아포스톨로룸이란 말은 바로 사도들의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영어 제목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액츠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행동들이라는 그 영어 제목이죠.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사도행전 제목을 들고 나와서 머리를 아프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반드시 주목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요점, 바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액츠. 예, 움직이는 책이에요. 어떤 역사함의 책입니다. 겉으로 본다면 바로 사도들의 그 움직임, 사도들의 그 역사, 행동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면 그 사도를 보내신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수없이 강조했죠. 그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뻗어나가면서, 그러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그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일정의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걸 떠올립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그렇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온 땅을 향해 흘러나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회복되어야 모든 걸 다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생명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환상이 바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일종의 영적인 흐름이에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 어떤 영적 역사,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흐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전파, 그 영적인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그 흐름을 가로막는, 그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들이, 그런 한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모든 영적인 흐름들은요, 반드시 그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있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흐름을 막는 장애들이 있고, 진짜 흐름은 바로 뭐냐? 그 장애를 뚫고, 그 장애를 이기고 나아갈 때 진짜 흐름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정말 진짜 성령의 역사는 그런 장애를 이기는 데서 나타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도 그래서 그런 장애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이 성령의 흐름, 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라고 하는 장애였습니다. 유대주의. 사실 유대주의 그러면요, 지금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직면한, 복음이 처음 직면한 최대 장애와 저항이 바로 유대주의였어요. 율법을 강조하고 유대민족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유대주의.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고 아주 완고한, 거의 부술 수 없는 그런 고정관념이었어요. 예, 고정관념이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서신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특히 갈라디아서는 이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유대주의, 이것 가운데 특별히 이 내부의 유대주의가 더 문제예요. 이게 내부의 유대주의와 외부의 유대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의 유대주의 무슨 얘기냐?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주의.
즉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분 아니냐.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유대인의 신앙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거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은요, 정말 밖에서 오히려 이 모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유대주의, 뭐 대표적으로 보면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죠. 그렇죠? 그 유대주의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훨씬 큰 장애예요. 정말 아주 어려운 그런 한계였다는 것이죠. 복음이 온 세상에 뻗어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 장애와 한계를 그러면 어떻게 돌파하셨느냐 말씀드렸죠. 예, 돌파하시면서 역사하신다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돌파하셨느냐,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오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뭐 간접적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개입하시고 전격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기도 가운데 특별한 환상으로 임하시면서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정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그 한계와 장애를 돌파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격적으로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잘 아는 예화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런 예화가 있죠. 길거리에서 한 아이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이올린이 너무나 그야말로 후진 거여서 소리가 잘 안 나. 뭐 애가 연주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막 소리가 그냥 뭐 소음인지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면서 연주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돈도 안 놓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아이한테 그 바이올린 좀 달라고, 그리고는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더니 자기가 연주를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서 막 사람들이 돈도 놓고 하고 말이죠. 그게 다 곡을 연주하더니 그 바이올린을 손님에게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알고 봤더니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가니니였다. 제가 볼 땐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재료 탓을 하는 것은 솜씨 좋은 요리사가 아니죠. 연장 탓을 하는 것은 솜씨 있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가 아니면 하나님 일이 안 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막 그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자, 그러나 이게 맞는 이야기지만, 하지만 그 반대도 또한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마에스트로의 대가들을 보면요, 그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재료부터 골라요. 재료부터. 이게 그들의 실력의 한 부분입니다. 뭐 식객 뭐 이런 거 봤지만, 거기도 보면요, 요리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정말 기가 막힌 요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시장 보러 가는 일입니다. 가서 장을 보면서 꼭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뭐 유명한 대목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목수 중에 뛰어난 사람들. 그들이 어떤 그 대단한 건물을 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국 방방곡 다니면서 나무부터 골라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고 나귀 턱뼈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에 있어서 아무나 막 선택하는 것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하는 이 쉽지 않은 장애를 돌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도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고넬료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을 선택했던 건 무슨 뜻이냐?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즉 그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의 최종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큰 은혜, 그 은혜를 갖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받았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축복은 뭐냐? 그 기가 막힌 은혜가, 그 어떤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나를 통해서 흘러야 돼요. 누군가에게로. 나는 그것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참된 은혜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다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역이 되어야 돼요. 정말 무슨 대단한 사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그 은혜를 받는다는 대단하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니까. 뭐 대단한 사역자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하튼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성경 가운데서 아주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요,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이 아주 그 은밀하게 마치 옆구리 찌르듯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옆구리 찌르는 걸 좋아해요. 대놓고 내주지만 그냥 아닌 것처럼 지나가다 슬쩍 이렇게 옆구리를 찌른다고요.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뭐냐면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한마디 툭 했어요.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볼 때 그날 그 역사 가운데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은 하인들이에요. 예, 딴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런데 그들은 똑똑히 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봤잖아요. 정말 그냥 물이었는데 그냥 갖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게 정말 진짜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도바울이 주의 그리셨던 것처럼, 여기 사람들이 주의 쓰시는 것 사람처럼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준비가 필요해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히 갖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절대로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안 쓰셔가지고 공쳤다, 없어요 그런 일은요. 내가 정말 준비되면 하나님 반드시 쓰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처럼 말이죠. 베드로처럼 말이죠.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고넬료를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보면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함께 할 일꾼들을 세우는 이야기를 조언을 해주면서 그 조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요 절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말하느냐, 그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아는 바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난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 있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의인이란 말, 예, 차디크란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판단 앞에 늘 서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백부장, 그러니까 뭐 100명의 장군이니까, 부대장이니까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에게 겨우 100명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백부장은요 한 지역을 다 다스리는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 지역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곧 기준이고 자기가 곧 법이에요. 누구도 자기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인데 말이죠. 근데 그가 거기에서 제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가 정말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요 기가 막힌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그런데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그것도 굉장히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그가 유대교 신앙은 믿었지만, 받았지만, 그러나 유대교에 귀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종교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는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는 바로 진리를 찾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복자로서, 정복자의 대장이 말이죠, 사령관이 피정복지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그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의 그 진리를 사는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뭐냐, 베드로를 불러오라고는 성령의 환상이 나타난 바로 그겁니다. 주의 사자가 임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는요 정말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찾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무엇보다 진리를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참된 것, 바른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여기에는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되는 대로 그냥 대충 살자,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그냥 돈 벌고 살다 보면 끝나는 거지 뭐, 이게 다 인간이지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대충 살겠습니다,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은 마음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안 쓰세요. 세상대로 살아가는 대로 그냥 적당히 살겠다,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넬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가이사라의 주둔한.
그쯤 되면요, 즐기고 놀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까지 와가지고 있는데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날마다 연애에다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는 것처럼 말이죠. 날마다 그냥 무슨 뭐 사교 뭐 파티에다가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온 사람들이 온갖 쾌락의 즐거움을 다 갖다 바칠 거고 말이죠. 더군다나 그가 속한 로마라는 나라는요, 원래 놀고 먹는 나라잖아요. 그죠? 뭐 무슨 뭐 그냥 정말 육체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그냥 살아도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 고넬료는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그는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치 있게 사는 것을, 바르게 사는 것을, 아름답게 사는 것을, 정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 세 번째는 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가 구제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건 절대로 백부장이어서 직무상 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슨 뭐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말이죠, 그렇게 그냥 과시하려고 해본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만일 그런 거라고 한다면요, 4절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시온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우선을 떨어도요, 별별 논리로 다 무장해도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중심이 그럴 때만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 마음이 그럴 때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예, 기도는 그런 거예요. 뭐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난리 쳐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정말 진짜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예, 고넬료의 그 마음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냥 이 마음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공감한다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 그 따뜻함,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병자를 왜 고치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고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예, 그들이 굶주린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절대로 무정한 사람, 매정한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다. 여기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앞에 나온 세 가지 마음들은요 바로 겸손한 마음을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래요.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겸손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또 그 정복자의 장군이 피정복지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어떤 그것, 그리고 특히 기도한다는 것, 예, 겸손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고통받고 어려운다는 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 겸손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겸손이 그 모든 것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특히 그의 겸손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2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라는 표현이에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난리 쳐도요, 교만한 자는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다 교만한 자는 싫어해. 교만한 자는 욕해. 교만한 자가 있으면 다 사람들이 쓴 단어가 밥맛이야, 이거예요. 밥맛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미없어요.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회가 병든 거예요. 그 사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거기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겸손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죠.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잘 나가던 사람인데 사람들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욕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판하고 욕을 하고 그러지 말이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그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는데, 그들이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다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면요, 주변에서 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해. 밥맛 없어, 재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게 교만이죠, 그렇죠? 자기가 무슨 절대자 아니잖아요.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예,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했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앞에 있던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없어도 괜찮아요. 혹은 한 가지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을 보세요. 그가 택함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겸손이었습니다. 행구사에 숨었으니까.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다가도 버린다고. 무서운 이야기죠. 정말 겸손한 사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목표를 크든 작든 이 한 가지로 잡으세요. 뭐 다른 거 무슨 뭐 예수 믿고 내가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무슨 뭐 우리 집안 다 잘 되게 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이제부터 예수 믿는 그 이 삶의 목표를 딱 한 가지 정하세요. 뭐냐면 크든 작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저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어떤 것인 간에 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예, 거기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비록 그 하나님 쓰시는 이 일이 남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정말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는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정말 그 가운데서 기다리게 하심으로, 견디게 하심으로, 참게 하심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날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 땅을 삶을 다 살고 났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 인생이죠. 그게 진짜 축복이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예, 호산나 교회. 전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뭐 교회 자체가 굉장한 엄청난 건물로 드러나는 건 말고요. 예, 정말 그것이 교회의 중공적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전 분명히 선포하지만 호산나 교회, 예,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교회를 영원한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미국 가보세요. 100년도 못 버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예, 정말 진짜 교회는 뭐냐, 그렇게 영원히 버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리고 끝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쓰시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짜 교회죠. 언젠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바로 호산나의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